경리. 마시고 앉아서 구경하세요. 왜냐면은 좀 이따가 진짜 유명하신 칠도와 삼순이 분반님이 오시거든요. 그분들이 오시면 여기 자리가 없네. 자리가 없어. 그러니까 자리 못 맞히기 전에 일단 자리부터 맞춰놔요. 진짜 완주 와서 사랑 구경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. 오늘 흥분돼 버렸어. 그러면 노래 하나 더 주세요. 제가 말 안 해도 오빠가 맞춰서 하나 주세요. 한 곡 더 올라갑니다. 자리야.
잘 경기해요. 아 진짜 분위기가 매주 어머니 고맙습니다. 진짜 얼굴도 이쁘신 분이 이렇게 매너도 좋으시고 혹시 이런 거 본받으실 분 없으시죠? 이쪽 동네는 꼬라지 보니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언니는 뭐 먹고 있어요? 밤 엿장수 앞에서 밥 먹으면 참 엿장수 기분 좋겠다 언니. 농담이고요. 제가 저희가 어제 왔어요. 어제 와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. 그래서 각설이도 다 룰이 있네요. 어제 왔기 때문에 한 3일 동안은 엿도 안 팔고 물건도 안 팔아요. 웬 줄 알아요? 홍보하려고. 우리가 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엿도 안 팔고 물건도 안 파니까 편하게 앉아서 구경만 하다 가시면 돼요. 알겠지요? 언니 그리고 밤 편하게 먹어요. 알겠죠? 내가 뭐라고 했다고 밤 저거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래. 미안해요 언니. 알겠지요? 이따가 저 언니는 가다가 옆 사람 말 안 해도 5천원어치는 사갈 거야. 보니까 관상이 딱 그렇게 생겼어. 마음 좋게 생겼잖아. 그치요?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갑시다. 어제 오늘 무리했더니 목구멍이 아파. 뭐 줄까 언니? 막 주머니에 손 넣고 그래서 나는 또 긴장했네요.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갑시다. 자리 경미. 어디서
짜장 우동 짜장 우동 짜장. 여자는 돈을 받으러 갈 때도 언니 고마워요. 내가 봤을 땐 언니가 더 이쁘네. 나는 화장빨이고 화장 벗겨 놓으면 진짜 못 봐줘요. 못 봐줘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우 진짜로 여기 분들이 진짜 흔히 많으신 것 같아. 진짜 오늘 사람이 최고로 많이 모여서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진짜로 노래 한 곡 더 해도 될까요? 또 열심히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. 알겠지 언니? 아이고 옆 한다니까 저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싹 가버렸네. 괜찮아요? 앉아계신 분들만 사주셔도 괜찮습니다.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신나는 노래로 좀 더 해요. 네, 신나는 노래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. 자리에 격리. 어, 아까까지만 해도 목이 잘 나왔는데.
들어갑시다. 자리야 경례. 힘을 내서. 신나게